다음으로는 저희 전화받아 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좀 기다리셔가지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첼 만도. 네, 얼마에 사셨어요? 36,100원에 1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 3개월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2, 3개월 됐습니다. 2, 3주. 최근에 사신 이유는요? 이게 그 전에 보니까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현대 기아하고 영반도 엮여 있고 해서 그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탐탁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되시는 올라갈 수 있을는지 앞으로. 예. 네. 시청자님 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기간을 보세요? 아니면 정해진 목표가가 좀 있으세요? 아, 목표가는, 예, 목표가를 제가 53,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 53,000원이요? 네. 53,000원 거의 직전 고점 부근의 가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서 진단을 해볼게요. 네네. 예, 네. 2, 3주 그때 한창 아마도 자동차, 현대기아차, 기아차가 신고가 내고 그 시즌 즈음에 사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약수익권입니다. 한 4% 정도 수익 내고 계신데 수익이 나도 다른 종목군 대비로 못 가면은 약간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HL 만도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속의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신 53,000원까지 가능할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운영님 알려주실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 이제 실적이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적이,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자동차 부품회사 중에서는 좋은 쪽은 아닙니다. 부품회사로 본다 한다면 이제 현대 모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유아, 그 다음에 HL 만도가 약간 이제 중형주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현대 모비스는 이제 대형주 쪽이고, 제가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 자동차 부품회사 중에 현대 유아. 예, 그 다음에, 제가 2순위로 이제 만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더라도 저는 이제 서현이아라든가 뭐, 그들 쪽에 중소형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 그냥 그들 종목들이 실적이 훨씬 뛰어납니다. 예, HL 만도가 이제, 과거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었어요. 그 당시, 지금 이슈가 된 건데,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첨단, 에이디아스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3, 4년 전까지만 한다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아마 회사가, 그 만도가 아마 분사를 시켰을 겁니다. 분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관련 쪽에 대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도가 실적은 안 좋았지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사시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못 받아. 그래서 순수하게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모멘트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가 앞서 이제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자동차 부품회사 치고는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작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R 단위로 거의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0배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가 PR 단위로 몇 배냐? 6배 정도 될 겁니다. 6배 정도 될 거고요.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중형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뭐 SL이라든가,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서현이아라든가, 하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R 단위로 4배에서 5배, 6배 되는 수준이에요. 이 종목 1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지가 않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기술력과 관련된 것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다 한다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가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는 이제 그동안 과거에 예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부실을 이제 털었기 때문에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우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 중에서 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밸류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회사들에 비해서 싸지가 않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53,000원이라고 했나요? 53,000원 정도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오늘 최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 자체가, 자동차 떨어짐 자체가, 올해 그 미국 쪽에서 그 IRA, 미국의 그 IRA 그 보조금 받는 자동차, 네, 모델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아마 40개 중에서 19개 정도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물론 현대차, 기아차는 여기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 자체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은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 성장주고 밸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분열하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빼고서는 전체 시장이 갈기가 아니면 다른 섹터가 안 되거든요.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섹터들이 안 되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PF 부실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자동차가 안 되면 전체 시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겁니다.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충분히 수익은 36,000원 싸게 사셨으니까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넉넉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는 4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왜냐하면 42,000원 올라가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단위로 8배 되는 수준이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 주가 조금 낮춰서 42,000원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번다 한다면 46,000원, 4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면 그래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예?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요? 아, 차라리 종목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39,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갔어요. 그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 이상에서는 이제 밸류제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39,000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받으세요. 네네네네 건강하세요. 예, H 만도 받으셨습니다.